네, 휴가철 계곡으로 피서 가시는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7월 28일 경남 함양군 용추계곡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최근 3년간 물놀이 사고로 무려 135명이 사망했고 사고의 70%가 휴가철에 발생해서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는 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자,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속리산에서는 국내 유일 말을 탄 순찰대원들이 단속에 나서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요. 친환경 순찰하기 위해서 말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네, 말의 높이가 높아서 시야 확보에도 좋다고 하는데 말 위에서 내려다보면 계곡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주로 국립공원 내에서 벌어지는 위험 행위를 단속한다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다급하게 계곡을 향해 뛰는 순찰대원. 무슨 일이죠? 거기 너무 위험하니까요. 나오세요. 네, 수영 금지 구역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던 건데요. 안전선을 쳐놨습니다. 유속도 빠르고 그 굉장히 수심이 깊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 안전선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물가에 텐트를 치는 행위도 안전관리 대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수심에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대로 다이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물놀이 시 입술이 파리지거나 소름이 돋을 경우 저체온증을 의심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텐트 설치 시 물이 흐르는 곳이나 낙석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고 계곡에서는 절대로 텐트를 쳐서는 안 됩니다. 네, 만약 계곡물이 불어났다면 절대 건너지 마시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